아니 지금 수감 중인 가수가 앨범을 냈다고? 근데 그 앨범이 상을 받았다고? 근데 수감 중이라서 그 가수가 시상식에 못 온다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얘기라고? 놀랍게도 실화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앨범을 언박싱할 겁니다. 워썹 제이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언박싱할 앨범은 이센스의 정규 1집 The Anecdote입니다. 이 앨범은 2015년에 발매된 앨범이고요. 자타공인 한국 힙합 넘버원 앨범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이 앨범은 2016년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랩앤 힙합 음반상과 더불어서 올해의 앨범까지 수상한 최고의 앨범인데요. 좀 우프게도 이때 당시 이센스가 그 플립사랑을 해버리는 바람에 수감 중이어서 시상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대중음악 역사상 최초로 옥중 발매, 옥중 수상을 기록한 전무후무한 앨범이죠. 이외에도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에 무려 56위에 랭크되어 있기도 하고요. 국민일보에서 주최한 음악평론가 14인 선정 2010년대 가요계 명반 1위를 차지한 띵반 중의 띵반입니다. 오늘 이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띵반을 CD와 LP 원페어로 언박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범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언박싱하면서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ason in the building, the unboxing, E-Sense, the anecdote, 센충이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Let's get it! 이센스의 첫 번째 정규앨범 The Anecdote 언박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양해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언박싱할 CD와 LP 이 둘 중에서 CD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CD 케이스가 박살이 났어요. 이 점 감안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CD는 제가 초판으로 구매를 했는데 애넥도트를 초판으로 구매한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전이 있죠. 바로 초판을 인증하는 분홍색 스티커와 앨범에 가사가 적혀있는 포스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분홍색깔 스티커는 제가 예전에 쓰던 노트북에다가 붙여놨어요. 근데 포스터는 어디에 있는지 제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본가에 두고 왔다면 좀 끔찍한데 아무튼 포스터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보여드리지를 못하겠네요 지금. 자 그러면 CD부터 언박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든 잠깐 좀 치워놓을게요. 우선 커버는 굉장히 심플하죠. 앨범 커버 이게 뭔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센스의 본명인 강민호의 이니셜이 오버로크 되어 있는 손수건입니다. 앨범 커버 이미지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단 CD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가 이미 몇 번 들어봤던 거여서 제 기억이 맞다면 이거 이사하다가 부서진 걸로 기억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뭐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라든지 이 앨범을 제작하는데 힘써주신 분들 크레딧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짐작하기에는 여기에 이름을 올리신 분들은 진짜 영광일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띵반도 아니고 쌉띵반이기 때문에 커버 한번 좀 열어볼게요. 이거 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열면은 아무것도 없었구나. 내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었네 지금. 아무것도 없었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디자인이 손수건이라고 했잖아요. 요거 자세히 보면 이거 보이십니까? 여기 진짜 손수건처럼 이렇게 세 줄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아 한 가지 제가 기억이 난 게 있는데 지금 이 앨범 이센스의 정규 1집 The Anecdote가 얼마 전에 CD 재발매가 됐거든요. 지금 음반 판매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수량이 다시 재입고가 돼 있을 겁니다. 저도 이거 얼마 전에 우연히 알았어요. 계속 언박싱 하면은 보자. 이게 아 뭐 있었구나 이게. 되게 심플하죠. 이 앨범에는 재킷 사진이 없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재킷 사진이 없는 이유가 그 큰 사건 그것 때문에 아닐까. 사진을 촬영할 모델이 어디 잠시 다른 곳에 있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CD의 구성품 자체는 크게 볼만한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구성품이 무색하기도 앨범이 진짜 너무 쌉띵반이어가지고 뭐 그런 게 크게 상관이 없죠. 네. CD는 보시면은 역시나 굉장히 단순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정말 아무런 디자인도 없고 그냥 허옇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아무것도 없고 단순하고 이런 게 오히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뭔가 구성품에서 나는 뭐 짜잘한 거 뭐 그런 거 안 넣는다. 그냥 진짜 존나 힙합, 존나 음악으로 난 승부한다. 그런 느낌이어서 오히려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센스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요즘에 이렇게 구성품 아무것도 없이 정말 초단순하게 CD 발매하면은 구매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걸요? 하지만 이센스는 초도 2만장인가? 한 방에 완판시켰죠. 자 이제 LP를 언박싱
언박싱을 하려고 할 건데 이거는 저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까봤어요. 이 LP는 또 어떻게 구매했냐면 예전에 그 이센스 디 애넥도트 전국 투어할 때 거기 공연장에 있는 팝업 스토어에서 구매했거든요. 사실 이거 구매할 생각이 그닥 없었어요. 전 그냥 모자만 구매하려고 했는데 LP도 팔고 있어가지고 가격 보니까 5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사볼까 해가지고 샀죠. 이 LP가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구매한 LP고요. 아마 제가 이거를 구매하지 않았다면 뒤이어서 나오는 한국 힙합 LP들 제가 다 놓쳤을 겁니다. 이게 저한테는 LP의 세계로 초대한 정말 고마운 귀인 같은 LP예요. 그리고 이 LP가 천장 한정입니다. LP 왼쪽 하단에 이렇게 일련 번호가 적혀있거든요. 이게 또 천장 한정이어서 더 값진 것 같아요. 와 씨 진짜 떨린다. 나 한 번도 안 까봤네. 아우 무게감이 우와 우와 LP 말고 뭔가 하나 있어요. 뭐 하나 잡히는데 이거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대박. 와 개쩐다. 이런 게 있었네. 와 나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다 진짜. 와 이거 글씨에도 이센스의 성격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요만큼 쓰다가 부끄러워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지우고 그 적혀있는 거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그래도 어떻게든 다음을 보려고 하고 싸우려고 했던 사람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살게 되길. 원하는 걸 얻게 될 겁니다. 굿라이프. 그리고 밑에가 킬링 포인트예요. 존나 벌어서 호주로 이민 갈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 장이 아니라 뭐 이제 있어요. 또 다른 게 와 진짜 크다. 이 크기 보이시죠? CD에 있던 거랑 크기 차이가 비교가 안 되네요. 그리고 뒤에는 뒤에는 그냥 이렇게 The Anecdote 적혀 있습니다. 와 요거 글씨 요게 대박이다 진짜. 존나 벌어서 호주로 이민 가시면 한국 힙합 어떡합니까? 대망의 알맹이 LP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건 까만색으로 돼 있네. 와 대박. 별다른 컬러는 없고 와 The Anecdote LP A면이고요. 그리고 뒤집어 보면은 여기가 B면입니다. 마지막 트랙인 Unknown Verses까지 있네요. 이전에 언박싱했던 일리나 레코즈 컴필레이션 앨범 1111의 LP는 용량 문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11번 트랙이 없었거든요. 다행히 모든 트랙이 수록이 되어 있어서 좋네요. 네, 이센스의 정규 1집 The Anecdote CD와 LP 모두 언박싱해봤습니다. CD는 구성품이 굉장히 밋밋해서 크게 뭐 볼 거 없었거든요. 하지만 LP 구성품인 요게 모든 걸 다 채워준 것 같습니다. LP는 구매하고 나서 거의 4년 만에 뜯어봤거든요. 이제 LP도 뜯어봤으니까 이센스의 The Anecdote 집에서 LP로 즐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favorite 앨범 이제 직접 소유해보세요. 지금까지 제이슨 인 더 빌딩이었고요. 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국 힙합 앨범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m out. I got the writer's mind, so onto my block, I got the